안녕하세요. 건축가 김기준입니다. 저는 현재 베를린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뜰리에 김기준이라는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건축 프로젝트와 그리고 도시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. 이번에 준비하게 된 작품의 이름은 Where the Movement Stays라고 해서 이동이 머무는 곳이라고 한국어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와 같이 이제 건축가들이 봤을 때 도시공간적인 부분에서 의미를 찾자면 더 나은 모빌리티는 원하는 영역에 내가 마음껏 있을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한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그 도시공간 속에서 이동한 것들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그 이동한 것들에 머무는 것 혹은 머무는 장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모빌리티를 통해서 가지는 약간 삶의 이상이나 현실에 어떠한 단면들이 좀 존재하는지 한번 그려보고 싶었습니다. 첫 번째 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스케이프 파킹 2005-20라고 정했는데 맨 처음엔 추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획을 시작을 해서 베를린과 서울의 이제 모빌리티를 좀 비교하는 면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테마로 정한 것이 이제 주차 공간이었어요.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는 인구 1인당 이제 차량 대수가 0.5대인데 서울 전체에 15만 헥타르, 15만 6천 헥타르의 공간이 필요한 게 되었고 그런 공간의 점유가 결국은 모빌리티 이동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공간 자체가 또 이동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점점 느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가지 했었고 그 데이터가 각 뭐 주차 데이터라든가 이동속도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교통량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옆에 있는 구와 어떠한 연결관계를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각자 그 데이터들이 어떠한 또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것이 첫 번째 단계였기 때문에 이번 전시 때는 서울의 주차 데이터만 이제 분석해서 그것들을 좀 표현하는 방향으로 네, 가닥을 잡았었습니다. 두 번째 작업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서울 모빌리티 스페이스라는 부제로서 작업이 됐는데 중앙에 있는 영상은 이제 뱅상 카셀이라는 도시 모빌리티 전문가가 리싱킹 더 시티라는 저서 안에서 구분한 7개의 도시 거주자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베를린과 서울에 사는 5명의 그 거주자들을 이렇게 일상 속에서 어떤 모빌리티 수단을 주로 이용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인터뷰를 담은 영상이고요. 양 옆에 보이는 영상은 이제 베를린과 서울이 각각의 수도이고 굉장히 다채로운 풍경을 가진 도시로 볼 수 있는데 그 두 도시를 걸어가면서 느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유사함 속에서 더 큰 차이점도 느끼길 바랬고 약간의 차이 속에서 도시 공간들을 영상으로 체험을 하면서 대도시가 가지는 뭐 길이라든가 아니면 광장이라든가 이런 모습 속에 도시적 보편성에 대해서도 한번 동시에 느끼길 원하는 마음에서 세 개의 영상으로 구성이 된 전시를 준비해봤습니다.